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윤이 남자친구 성범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윤이가 남자친구 영상 더빙을 부탁해서 제가 하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많이 부담이 되네요. 제가 너무 노잼이라 재미없더라도 영상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소윤이 쌩얼이 먼저 나오네요. 이 제품은 핑크터치라는 제품인데 요즘 소윤이가 엄청 많이 바르더라고요. 저번에 화장이 너무 잘 먹어서 제가 뭐 하나에서 봤더니 이거 제품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기심에 저도 한번 써봤는데 저는 너무 까매서 이게 잘 안 맞더라고요. 덕지덕지 얼굴에 많이 묻혀주고 이제 퍼프로 열심히 두들겨주면은 화장이 되게 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매끄럽고 이거 바르고 나면 피부결이 되게 좋아진다고 그래서 아무튼 소윤이가 추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써요. 너무 까매서. 네. 이거 두 번 덧칠해서 발라도 전혀 무거운 거 없고 되게 산뜻하다고 뭐 마른한데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안 써봐서. 이렇게 열심히 다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얼굴이랑 목이랑 차이가 없게 목에도 부지런하게 다 발라주고 고구마한테도 한번 발라주고 네, 열심히 목에도 발라준 다음에 예쁜 척 한번 해주고 완전 좋대요. 이게 진짜 좋대요. 이거 보면 선크림이랑 메이크업 베이스, 프라이머, 피부 보습까지 화사하게 아주 좋다고 추천해요. 다음은 컨실러라는 건데 이거 얼마 전에 소윤이가 속눈썹 연장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마음이 안 좋은가 봐요. 팔이 다리 같은 거. 다음 컨실러를 다크서클도 없애주고 그리고 잡티 같은 거 다 잡아주고 이날은 소윤이가 트러블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요즘 피부가 되게 소윤이가 좋아져가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열심히 퍼프로 문질러준 다음에 이렇게 좀 피부 보정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네요. 열심히 두두두둑 두드려주고 밑에 제가 노래 틀어가지고 소윤이 되게 신났네요. 원래 저작권 때문에 노래 나오면 안 된다는데 이때 오디오 안 나온다고 틀어도 된다 해가지고 다음은 유명한 소윤 쿠션 블랑디바 쿠션입니다. 이거는 소윤이가 진짜 되게 애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거라서 그런지 또 열심히 피부에 펴발라준 다음에 또 진짜 열심히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윤이 아버님 할 때는 되게 막 효과음도 많이 넣어주시고 하던데 전 그렇게까지 못하겠네요. 아 민망해. 언제까지 발라. 이제 반쪽 발랐어. 자 이제 반대쪽 볼도 빨리 네 열심히 발라주고 원래 제가 사투리로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친구들이랑 있으면 진짜 잘 나오는데 이게 소윤이랑 있으면 이게 좀 뭔가 부자연스럽게 다 안 돼가지고 지금 말투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라서 친구들이 볼까봐 민망하네요. 뒤에 저 쿠션 소윤이 선물 받은 쿠션인데 저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서 막 제가 막 피눈물이란지 뭐 바람의 상처라고 막 얼굴에 상처 내고 재밌게 놀았었는데 제가 뒤에서 되게 까불고 있네요. 제 막 눈으로 욕해요, 제 막. 화장이 되게 잘 됐나봐요. 기분 좋아하네요. 저 세 개 제품들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이번엔 립생 노랑. 제가 화장품을 잘 몰라서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일단 바르네요. 파우더를 열심히 이마 라인이랑 얼굴에 잘 발라준 다음에, 이게 유분기를 잡아준다고 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털같이 생겼다. 잘한다고 칭찬해주네. 열심히 턱 라인이랑 목이랑 다음에도 뭐 또 파우더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바르지? 원래 이거 영상 더빙을 어제 하기로 했는데 어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긴장되고 안 돼가지고 그래 술의 힘을 좀 빌려보자 해서 맥주 한 캔 먹고 취해가지고 바로 자가지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는데 더 힘드네요 지금이.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윤이 댓글에다가 뭐 말이 많다 뭐 말 좀 줄여라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이거 다 해봐야 돼. 이게 혼자 이거 영상 보면서 이게 막 말하고 떠드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이게 진짜 다 해봐야 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다음은 뭐 조그만한 브러쉬로 아 이거 그 쉐딩 코 좀 오똑해 보이고 이목구비 뚜렷해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설명은 내가 안 해도 보는 사람들 다 잘 알겠지만 아무튼 나는 오디오가 비지 않게 계속 떠들어야 되고 세상 소윤이가 참 대단하네. 그리고 아버님도 되게 대단하고 안씨 집안의 내력인가? 아버님 하는 거 보니까 오디오가 비지 않고 그냥 꽉꽉 채웠던데 나는 아니야. 다음에는 눈썹 결을 정리해준다.
소윤이가 눈썹이 반토막밖에 없어가지고 살짝 눈썹 그릴 때 예술을 하더라고요. 미술 같은 느낌? 눈썹 되게 잘 그려. 영상 댓글 보면 사람들 다 눈썹 잘 그린다고. 직접 그리는 거 보니까 진짜 잘 그리더라고. 이제 반대쪽 눈썹도 똑같이 그려줍니다. 소윤이가 눈썹을 무에서 유로 창조를 해내네요. 역시 예술적으로 뛰어나. 다음은 애교살을 만들어주네요. 살짝 너무 과하지 않게 좀 자연스럽게 해주네. 이거는 뭔지 몰라서 제가 제품 설명이나 화장법 같은 건 말을 못 해주겠어요. 근데 아무튼 소윤이는 화장을 잘한다. 그림을 잘 그린다. 실제로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한다. 반대쪽 눈도 아주 똑같이 잘 끝내준 다음에 이분 왜 저래? 다음은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건 새 건데 펄! 펄. 아 맞아, 이날 화장 되게 이뻤었다.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이때 화장하고 데이트하러 갔었었는데 이제 아이라인도 적당히 그려주고. 이날 소윤이가 부산에 저 차 타고 데리러 와가지고 데리러 오자마자 부산에서 바로 또 서울까지 나 데리러 정작 거의 800km를 운전을 했는데 소윤이가. 아무튼 이건 좀 TMI, 그냥 자랑 좀 하려고. 깔깔. 다들 부산 오면 돼지국밥 드세요.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뭐 펄 같은 거? 그리고 이때 햇빛 자연광 조명 잡는다고 막 소윤이 혼자서 막 혼자 막 커튼 쳐보고 막 천 같은 걸로 막 창문 가려보고. 되게 자연스럽게 이쁘게 잘 나왔네. 이거 볼 터치하는 거 저거 내가 골라준 색깔인데. 네이밍? 맞아, 이거 아까 소윤이가 이거 뭐게 이랬어 내가. 나밍이라고 읽었는데 네이밍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거의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힘드네 진짜. 마지막 입술? 소윤이는 입술이 생명이지. 그때 입술 각질 제거 했대요. 톡톡 잘 발라주고. 예쁘다. 하나 더. 솔직히 난 차이를 모르겠다. 저게 무슨 색인지. 이제 마무리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끝. 와 이제 끝났다. 이제 예쁜 척하러 돌아올 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버 여자친구를 둬서 살면서 이런 경험도 다 해보고. 재밌긴 한데 저는 이 영상을 못 볼 것 같네요. 민망해서. 혹시나 중간에 듣기 거북한 사람들은 음성으로 봐줘도 되고. 이상으로 소윤이 남자친구였습니다. 구독, 감자, 좋아요, 고구마, 알람 설정 양파. 안녕.